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를 바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이 2019년도 9월 4일입니다. 9월 4일 약 한 달 전에 마지막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거의 한 달 만에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동영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55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재개서열 1위 탈환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투자 13일째 해서 누적 수익, 이날 수익금이 523만 원이고요. 누적 수익금이 7,545만 원이었는데요. 자, 요 방송 녹음을 끝내고 난 다음에 지금 3주 넘게 제가 유튜브에 녹음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 카페에서는 뭐 계속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계속 보고 계셨을 텐데 제가 녹음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녹음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전업투자를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을 배우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 아무래도 방송을 하다가 보면 소스가 조금씩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잘 녹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 카페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글을 클릭을 하면은요. 자, 이날 8월 7일 이후로 제가 오늘 이날도 이제 요게 이제 동영상이잖아요. 요게 이렇게 동영상인데 요거 이후로 방송 녹음을 안 했죠. 이때 종합주가가 엄청 빠지는 그런 구간인데 주식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들 아마 이날 깡통 무진장 많이 쳤을 겁니다. 종합주가가 중대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자,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수익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8월 9일 날이네요. 자, 한번 거래 내용 이렇게 내용을 잠시 이렇게 보면 제가 조금씩 이렇게 힌트를 드립니다. 해외 선물 거래를 하면서 바닥에서 자면 몇 시간 눈을 골아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해외 선물 거래는 23시간 풀타임으로 장을 지켜봐야 된다. 자, 지난 세월 10년 가까이 의자에 너무 앉아 있어서 척추협착증 병에 걸려 요즘 걸을 때 엉덩이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 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날 8월 8일 날 370만원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370만원 이렇게 수익이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약 20일 정도가 지났는데 어떻게 됐는가. 종합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요 단 하루도 거래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자, 이 선물 옵션 투자를 하다가 보면 제가 이 프로젝트가 재개서열 1위 탈환 프로젝트잖아요. 이 꿈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에 대한 뭐 설명은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먼저 수익금만 먼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9월 4일입니다. 자, 9월 4일인데 재개서열 1위 탈환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투자 28일째입니다. 거래일로 따지면 28일째 오늘 수익금이 1,066만원 해서 누적 수익금 1억 6,367만원입니다. 아까 7,000 얼마 했었죠?
8월 8일날 7천 몇백만 원이었는데 더블이 벌써 이제 훨씬 넘었습니다. 그 수익금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가만 있어봐. 요거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 1066만원인데 선물 옵션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민을 하게 되죠. 방향이 위로 갈 것인가 밑으로 갈 것인가. 제 이 며칠 전 글 보면은요, 제가 누차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날도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뭐라고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9월 3일. 자, 오늘은 미국 노동절인데 이게 또 오타가 나왔나. 휴가로 거래 시간이 조기에 종료되어서 변동폭이 적고 장이 일찍 끝나서 푹 잤다. 자, 아직 크루드 오일이 방향을 잡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유가 있다. 자, 방향을 잡지 못하는 구간에 배팅 많이 하는 건 이건 죽으려고 착장하는 거죠. 위로 칠지 아래가 칠지 저는 뭐 물론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좀 잘못된 거고요. 뭐 100% 위로 갈 것인가 밑으로 갈 것인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맹신하면 안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씩 투자를 하는 겁니다. 몸살이는 거죠. 자, 이날도 8월 31일 날 제가 뭐라고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의자에 몇 번 눈을 뜨면서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는 소리를 지르지만 눈을 뜨면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의자에서 제가 한 달을 살았습니다. 의자에서 하루 23시간 의자에서 한 달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젝트 재개설 1위 탈환 프로젝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건 23시간을 잠시라도 눈을 뜰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개설 1위를 탈환 한번 해보겠다. 삼성 이건희를 내가 한번 몇 년 만에 이 삼성 이건희 재산을 내가 돌파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무한 도전을 어느 날 막걸리 한 잔 먹고 갑자기 필이 그쪽으로 휙 하고 가서 내가 이거 남은 인생 동안에 이게 가능할까? 내가 한번 도전해볼까? 삼성 이병철 회장이 2대의 자식한테 이건희한테 물려주고 그 다음에 3대 지금 아들한테 물려줄 때까지 10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는데 그 사람 자산이 10몇 조인가 그렇죠? 10몇 조인가 지금 기억도 안 나네. 그거를 내가 선물 옵션에서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돈을 벌어서 재개설 1위로 대한민국에서 한번 이름을 한번 날리겠다. 이런 무모한 말도 안 되는 이런 도전을 제가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세상에다가 한번 내놓고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금융시장에서 용이 누구나 될 수가 있습니다. 요새 뭐 조국 사건 정치 얘기나 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정치인들 이야기를 떠나서 여러분이 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 시장에서, 이 금융시장에서. 너희들은 가재, 뭐 피라미, 뭐 미꾸라지, 뭐 붕어, 뭐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 요새 그거 갖고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꿈을 꾸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나라가 복잡하고 그래도 국민의 신망과 신뢰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패망의 길, 패닉의 길로 돌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세상에 정말로 용처럼 승천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자. 이거 아무나 도전 못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기획을 한다는 것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너무 힘들 텐데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 제 글 포스트 하나하나가 꿈과 희망을 제시해주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이 무모한 도전을 나이 낼 무렵면 광갑인 나이에 세상에 한번 메시지를 한번 던져보고 싶다. 정말로 이 제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실전 수익률이라면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용처럼 살 수 있고 용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권력입니다. 그렇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돈이 권력입니다. 돈만 많으면 굳이 저렇게 정치판에 들어가서 돈 벌어 처먹자고 저런 짓거리 안 합니다. 아,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데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하고자 제가 무모한 도전을 시작을 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요. 그 이야기입니다. 처음 의자에서 앉아서 졸면서 누울 수 있는 의자를 샀고요. 처음 며칠간은 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달을 또 앉고 눕고를 반복하자 몸이 무겁고 힘듭니다.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오늘 새벽은 임계점에 달했음을 느낍니다. 새벽 5시 30분에 겨우 눈을 떴는데 수익률 다 놓치고 소액 손실 중입니다. 수익률 다 놓치고요. 그래서 이날 200만원, 50만원 이렇게 벌어놓고 수익이 더 났는데 그냥 깜빡 잠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률 놓치고 소액 손실 중이다. 겨우 몸을 추스리고 수익률을 올리려고 했는데 눈이 떠지질 않고 몸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새벽 5시 반에 겨우 눈을 떴는데 저거 수익을 끊어야 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1분을 못 견디고 그냥 침대로 한 달 동안 의자에서 먹고 자고 하루 23시간씩 이렇게 강행군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 23시간씩 침대에 누우면 그냥 반나절 그냥 꼴까닥 넘어가니까 그냥 한 뭐 5시간 6시간 그냥 풀로 그냥 못 일어나고 쓰러지니까 의자를 갖다 놓고 의자에서 그냥 앉아서 졸다가 눕는 침대 의자라고 있더라고요. 약간 좀 이렇게 뒤로 기대서 그 의자를 사가지고 지금 한 달째 23시간씩 모니터를 쳐다보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날 잠시 또 잠드는 거죠. 그냥 깜빡하고 잠들었는데 새벽 5시 반입니다. 겨우 눈을 떴는데 수익률 다 놓치고 손실 중이다라는 거죠. 자, 수익률을 제가 아침에 장이 6시에 끝나니까 6시 이후로 수익률을 올리는데 수익률을 도저히 올릴 수가 없어서 그냥 바로 한 달 만에 침대에서 쓰러져 가지고 못 일어났습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날 26일째 250만원 투자에 1억 5,001만원의 수익이 났는데요. 자, 오늘 이제 28일째 오늘 1,066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오늘 여기 방송을 보면은요, 크루드 오일 투자를 하는 사람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크루드 오일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뭐 간단하잖아요. S&P가 오늘 올라갈 거냐, 나스닥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저는 압니다. 백전백승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제 이야기 오늘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백전백승 한다고 네가? 선물 옵션 시장에서 그게 가능해? 국내 선물 옵션 시장에서 코스피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를 백전백승 다 맞출 수가 있다고? 그게 정말 가능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잠시 후에 여기 730일입니다 자그마치. 자,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에 대한 무한 도전을 제가 730일입니다 장장 2년입니다 2년 동안 제가 누적 수익률을 공개를 했습니다.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선물 옵션 시장에서 깡통 찬 사람들, 주식 시장에서 깡통 찬 사람들한테 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미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자, 여기 나오죠.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 코스피, 코스닥, 자, 코스닥 ETF, 그 다음에 코스피 ETF에서 레버리지만 배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물 옵션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깡통 찬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갖고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프로젝트를 내가 한번 기획을 한번 해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그리고 나를 찾는 사람들한테 인생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용이 될 수 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내가 너희들한테 제공을 해주마. 그리고서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장장 730일 동안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 중간에서 이렇게 잠시 비어있는 거는요, 인버스는 하루 투자 수익률이 작죠. 코스닥이 하루에 3% 오르면 인버스는 뭐 1%, 뭐 1.2% 이렇게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중에 레버리지 오늘 올라가는 구간만 전부 다 거래를 해서 730일 동안 수익을 낸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는 거는요, 인버스 떨어지는 날 하락장, 이 날은 거래를 안 한 겁니다.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이 자료, 코스피 코스닥 ETF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건 국내 선물 옵션 시장이 오늘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때 당시에 국내 선물 옵션을 거래를 했었어요. 국내 선물 옵션 시장에서 오늘 ETF에서 30만원을 벌었으면 옵션 시장에서 오늘 300만원을 벌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300만원을 벌 수 있는 걸 포기를 하고 ETF만 거래를 한 거예요. 그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왜? 730일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이거를 근거자료를 내가 만들어 놓고 이 시장에서, 아니면 앞으로 주식시장, 금융시장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 옛날에 깡통 차고 포기했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자그마치 730일 2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왜? 난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 도전을 하고 난 다음에 수익률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아, 저 사람 오늘 깡통 찼구나, 오늘 손실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무모한 도전, 이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제가 이 근거 자료를 만드는 건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 없다라고 해도 이 시장에서 누구든지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 흙수저들 얼마든지 짧은 시간 내에 1년, 2년, 3년, 5년 내에 여러분들이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이 길, 이 금융시장, 이 금융시장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세상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제가 선물 옵션 시장에서 10배를 더 벌 수 있는 그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ETF에다가 10분지 1수익밖에 안 나는 ETF에다가 지난 2년 동안 시간을 활애하고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더 많은 돈을 10배를 벌 수 있는데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왜 ETF에다가 투자를 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 깡통 찬 사람들 얼마든지 ETF 시장에서 반대로 이렇게 꾸준하게 누적 수익금을 쌓을 수 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은요, 저희 카페에서 똑같은 시기에 돈이 되는 종목을 똑같이 추천을 한 겁니다. 추천을 하고 제가 같이 매입한 거예요. 그리고 저 2년 동안 홀딩했더니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 거죠. 주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얘기가 살짝 바깥으로 갔는데요. 오늘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난주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중대 변곡 구간이다. 중대 변곡 구간. 이 중대 변곡 구간이라는 거는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는요, 배팅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물론 하락장이 올 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주포가 아니잖아요.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제가 누차 지난주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서부터 거론했다. 크루드오일이 아직 방향을 잡지 않고 있다.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장의 방향이 나오죠. 사실 변곡 구간이다, 방향을 잡지 못하는 구간이다, 요 정도만 애둘러 표현을 해도요, 눈치 빠른 사람이면 감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도 잘 안 쓰려고 해요. 이건 뭐 정답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정답을 가르쳐주는데 아, 저 사람이 지금 아직 방향을 안 잡고 있는 구간이래? 아, 그러면 그 얘기가 뭐지? 그러면 방향이 이제 구체적으로 며칠 후면 잡히겠네? 아, 그러면 그걸 보고 오늘 하락장이 오면 하락장에다가 강하게 배팅을 해야 되겠네? 왜? 붉은 태양이라는 사람은 말을 헛하게 말 한마디를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붉은 태양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다 돈인데? 여러분들 느낌 오십니까? 제가 가끔마다 유튜브에다가 동영상 녹음을 할 때 내가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다. 왜? 회비를 받고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고가의 비용을 받고 이 금융시장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돈 받고 교육받은 사람이 있고 돈 내고 방송 듣는 사람이 있는데 아, 이거를 이 엄청난 비밀을 말 한마디로 툭툭 던져서 감을 주면 그 돈 내고 유료 회비를 내고 방송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마다 이런 이야기 하죠.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다. 자, 앞으로는 정말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말 한마디 한마디 갖고 어느 누군가가 정말 구렁텅이에 빠졌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면 이런 마음에서 제가 가끔마다 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거론하는 거예요. 이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이게 다 돈입니다. 자, 제 예측대로 정확히 어제 방향을 하방으로 잡고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 꼭지 목표가를 잡고 기술적 반등이 왔는데요. 어제 꼭지 대가리에서 매도를 때려가지고요. 완전히 바닥에서 세틱 차이로 수익을 냈습니다. 그게 바로 이 602만 원짜리입니다. 요런 거는 중간에서 단타 친 거고, 각 구간 구간마다. 요거는 홀딩한 거고. 완전 꼭지 머리에서 딱두틱 차이로 매도 쳐가지고 바닥에서 세틱 차이로 미리 바닥에서 딱 예약 걸어놓고 있다가 한 틱으로 걸어놓으면 체결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세틱 위에다가 제가 걸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602만 원의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161만 원, 그 다음에 132만 원, 그 다음에 117만 원, 52만 원에서 9월 3일 날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제 9월 2일이죠. 단 하루도 거래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9월 2일 날, 자, 8월 7일 이후로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서부터 공개합니다. 자, 이 9월 2일 날 201만 원, 그 다음에 59만 원, 39만 8천 원. 자, 참고적으로요, 이 하나대투는 모의 투자면 여기에 가로 열고 모의 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무슨 뭐 모의 투자 계좌를 다섯 개, 10개씩 만들어 놓고 그렇게 주지도 않지만, 그렇게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래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실전 투자하고 모의 투자 계좌는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딱 여기까지 정확히 캡처를 하잖아요. 모의 투자는 이렇게 가로놓고 모의 투자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200만 원, 59만 원, 39만 8천 원, 9월 2일 날, 그리고 8월 30일 200만 원, 50만 3천 원, 8월 28일 740만 원, 444만 원, 190만 원, 169만 원, 8월 26일 608만 원, 569만 원, 565만 원, 131만 원, 77만 8천 원, 8월 23일 833만 원, 253만 원, 167만 원. 자, 8월 22일 253만 원, 78만 원, 128만 원. 자, 21일 날 199만 원, 116만 원. 자, 20일 날 210만 원, 44만 원, 93만 4천 원. 자, 8월 7일 이후로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녹음하는 겁니다. 자, 8월 19일 날 295만 원, 74만 원. 자, 8월 15일 날 75만 원, 159만 원, 27만 원. 8월 13일 57만 원, 213만 원, 681만 원, 93만 원. 자, 8월 7일 509만 원, 371만 원. 자, 8월 7일입니다. 8월 7일까지 공개했으니까. 자, 259만 원. 자, 그렇게 해서 지금 8월 7일 이후로 제가 동영상을 녹음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누적 수익금이 1억 6,367만 원입니다.
재개설 1위 탈암 프로젝트 28일째 거래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래일로 어마어마하죠. 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글을 한번 공개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비밀 문서입니다. 특별 기획 상품 해서 여기다가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 판다몰 카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그 재산을 돌파를 하는 구간이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제가 포스트를 썼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 좀 공개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비공개를 해놨는데, 그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판다몰이라는 카페입니다. 이 판다몰의 네임을 한번 보시면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글을 하나하나 보시면, 자, 국민이 주인인 세상, 여기 오셔서 국민이 주인인 그런 국민 기업을 만드는데 음으로 양으로 포스트를 써주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사회 환원금을 지불합니다. 제가 벌어서 사회환원금을 지불을 하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여기 왼쪽에 카테고리가 있죠. 국민기업 주주 후원자 이렇게 가지고 보시면은요, 제가 그동안에 지불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부자 엄마님 300만원 300만원 입금한 거 이렇게 자료 보시면 이제 입금 영수증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서 이 시장에서 실패를 하고 투자 실패를 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나는 돈도 없고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받을 수도 없고 방송도 기도 어렵고 돈을 버는 비결도 배울 교육비도 없다 그러시는 분들 낙담하지 마시고요, 이 카페에 찾아오셔서 글을 쓰십시오. 글을 쓰시면 국민이 모두 주인인 세상,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인 그런 사회 풍토, 그런 기업,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붉은 태양의 의지를 여러분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 기업을 만드는데 많이 홍보해 주시고, 홍보하기 위한 그 전략으로 여기다가 이제 포스트를 쓰는 방법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죠. 그렇게 도움을 음으로 양으로 주시는 분들은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비결도 가르쳐드리고 앞으로 저와 인연이 되시면 큰 돈을 벌게 될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다가 보니까, 그러다가 지금 한 달 만에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막 혀가 꼬이고 입이 꼬이고 막 지금 이것도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네요. 자, 사람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아무리 잘나가는 사람도 이 인생이라는 게 굴곡이 있거든요. 한순간에 망그러지고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것도 인연입니다. 자, 나는 여기 와가지고 글 쓸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은 그냥 나를 따르는 자의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오셔서 돈이 되는 이런 종목들 주식 나는 선물 없으면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런 분은 그냥 저한테 회비 내고 좋은 종목 돈이 되는 종목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다 그러신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국민기업 이 판다몰 카페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서 저랑 인연이 되시고 제가 많이 눈을 뜨면서 이렇게 뜬다님, 가로등님, 바람님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국민기업을 만드는데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이상 2019년도 9월 4일 이제 장 시작할 때가 국내 선물 시장 시작할 때가 지금 뭐 몇 분 남지 않아서 더 이상 녹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8월 7일 이후로 누적 수익금이 어떻게 됐나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 달 만에 다시 추가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 얼마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 기웃거렸다가 인생 패가망신 하시고 실패 보신 분들 이 시장이 정말로 백전백승 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시장인가 절대 아니다. 제 동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길이 있다. 그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뭐 간단하게 이 밑에 자료를 쭉 내려 보시면은요. 제 연락처 010-2173-5680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잖아요. 이 더보기를 누르면 이 카페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자, 바로 연결이 되니까 이 카페를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는 이 보기 누르시면 카페가 바로 나온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